오늘장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까요?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과 유럽장 휴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장도 장중에 청명절로 휴장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 드러낼까요?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마감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장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활절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제 휴장이긴 하지만은 금요일날 그리고 주말 중에 나온 미국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금주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주목이 되었던 국채 수익률 있죠. 이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 이후에 이제 증세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증세라는 것이 이제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미국의 성장주의 강세 흐름들이 좀 나아주었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금리 안정화에 따라서 성장주가 좀 강세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금리에 대한 변화는 다소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점차 이 금리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치고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성장주 흐름들이 특히 나스닥이죠. 나스닥 흐름들이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성장주의 강세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중소형주 흐름도 지금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다소 높은 중소형주 흐름도 일단 강세가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후반까지 좀 올라갔었다가 이제 1.7% 초반대 안정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상승, 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또 고용지표 호조세에 따른 또 시장에 관련한 흐름들 이에 따라 상승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뭐 성장주 주도의 지수 상승이라면 지금 성장주 담아도 괜찮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정받은 성장주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전통적인 성장주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 역시도 강세 흐름이 다시 좀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인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은 2차 전지 업종은 조금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저평가된 바이오 섹터 역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